네, 기록적인 폭우 앞에서 정치권은 정쟁을 멈춘 모습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수해 지역으로 달려가서 빠른 복구를 한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국회는 재난 상황을 감안해서 이번 주 주요 상임위 일정을 대폭 미루기로 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이른 아침부터 충북 괴산군 감물면의 침수 지역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장에 와서 보니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기민한 수습을 당부했습니다. 재난특별지역 선포라도 신속히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괴산댐 관리 주체 문제라든지 괴산댐 앞으로 어떻게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운영 뭐 방법을 개선을 하든지. 이어서 국민의힘 일행은 경북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경북 지역의 수해 상황 브리핑을 듣고 경북 예천군의 침수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충북 지역 의원 등과 함께 물에 잠긴 청주 오송 지하 차도를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구조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소방당국의 브리핑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수해 복구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대비도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민주당 일행은 충북 괴산군 감물면으로 이동해 이재민들을 만났고 괴산군의 폭우 피해 농가를 방문해 애로 사항도 들었습니다. 또한 당 차원에서는 오염수와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미뤘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어온 오염수 투기저지 단식 농성을 21일 만에 중단하고 수해 지원 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당 대표부터 시도당에 이르는 전 채널을 가동해서 모든 협력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야는 재난 상황을 감안해 내일 예정된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를 연기하는 등 이번 주 상임위 일정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